정부가 자동차와 항공, 조선 등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형 중장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과제를 대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100대 핵심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고급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통한 주력 산업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연구개발 지원 강화와 고급 인재 양성,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담겼습니다.